회사 교퇴를 하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좀 씻으려고 딱 하니까 딸도 뭐 몸이 안 좋았나 뭐 빨리 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샤워하려고 딱 하나씩 들어가는데 얘가 물을 벌컥 열어? 옷을 벗고 같이 샤워하자고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TV를 보고 있어. 항상 노무라고 했거든. 와이프, 딸내미, 자대포 내가 해결해 줄게. 어? 아,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우, 인상이 선하시고 좋으시다. 좋고 좋은데 올해 특별히 아끼 조심하셔야 될 게 관제 귀설. 살짝의 망신수가 비친다 그래. 망신수가. 그러니까 요런 게 있을 때는 첫 번째로 사람이거든, 사람. 사람으로 인한 망신수가 조금 비친다 그래. 그러니까 내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뭘 어떻게 하진 않아. 요런 점사가 대번에 이렇게 나올 때는 내 주변에 측근에 요런 사람들을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래요? 무슨 우환이 있어? 아, 역시 남사스럽게. 아니, 괜찮아. 뭐 이런 데 와서 뭐 남사스럽게 뭐 있어. 근데 지금 딱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인간으로 인한 망신의 입설 귀설 까딱 잘못하면 내가 지은 죄도 없이 관제기살 휘말린다라고 딱 나왔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말씀하세요. 결혼을 했습니다. 예, 결혼하고 이제 지금 와이프는 재혼을 하는 거고 저랑 딸이 있더라고. 아, 여기서 그럼 잠깐 일단은 내가 일단 여기 사주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사주를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 거랑 와이프 거랑 사주를 한번 넣어보세요. 보자. 아, 사거세계 남산보주 해동동양 대한민국 다 금성 동반의 명도 대신 할머니 재산 동반의 이 여성분하고 살면서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로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된 노릇이야? 이게 결혼을 했을 당시에 그 지금 제 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딸이 중학교 3학년 정도, 2학년, 3학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결혼한 지 지금 딸이 한 21살 됐거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그 딸은 저를 이제 진짜 아빠처럼 대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냈죠.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대학교 가기 전까지 이제 애가 좀 어떻게 뭐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여성으로서 이제 발육 상태가 괜찮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다음 딸이니까 별로 관심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회사 교체를 하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좀 씻으려고 딱 하니까 딸도 몸이 안 좋았나 뭐 빨리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샤워하려고 딱 하나씩 들어가는데 얘가 문을 벌컥 열어? 옷을 벗고 같이 샤워하자고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야, 난감하네. 저는 깜짝 놀랐죠. 놀랐는데 나가는 순간 와이프랑 눈이 마주치네. 아, 딸내미가 그러고 들어왔는데? 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좀 와이프는 또 의심을 하지? 저는 이거 억울하죠. 이게 어떤 설명으로도 안 믿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네 진짜. 뭐 한 다리가 철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 딸이 우선이지. 어머, 우리 부부는 금식이 좋거든. 아, 그래, 내 지금 그래.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이제 얘기는 안 해.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서 슬금슬금 뭔가가 아지랭이 피어오르듯. 눈빛이 달라졌다니까. 그치. 그럼 그 가시나가 몇 살이야? 올해 21살이야. 21살 몇 월 며칠? 얘가 끼가 충만한 애다. 끼가 충만한 애. 이게 처음부터 얘 애들 아빠면은 남편이 얘기하는 소리 믿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 그렇다 보니까 진실을 얘기해도 혹여나 아닐 거야. 그럴 리가? 뭐 이렇게 이제 의심에 이제 싸개뜨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에 계속 있다가는 진짜야. 아까도 초장에 얘기했다시피 억울한 눈을 쓸 수 있어.
걔를 뭐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그 음흉환년이 저 음흉하다고 나오거든. 원래 그 나라는 그때 엄마가 눈이 돌아가지고. 어머머. 나도 진짜. 거실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TV를 보고 있으면 항상 누구라고 있고. 옆에 손이 붙어가지고 저는 다 느껴지죠 이제. 예. 예. 아 노골적으로 대놓고. 예. 가시나고. 와이프가 중간에서 뭐 하고 있으면 슬슬 와가지고. 싫어요, 엄마. 어머, 그럼 이제 하지 말라고 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하면 또 와이프가 또 이상하게 오해할까 봐. 얘를 이렇게 떼놓을 방법 뭐 그런 거 없을까요? 떼어놓을 방법은 뭐 비방을 지르는 건데 그래도 명색이 몇 년을 함께 딸이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딸을 상대로 비방을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방하면 말 자체가 어감 자체가 좋은 건 없어. 그러니까 그거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강력하게 와이프한테 우리 한번 진짜 대화를 시도를 해서 이혼을 이제 진짜 할 각오로 좀 세게 얘기를 해. 세게라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CCTV라도 달아야지. CCTV라도 달아야지. 지금은 얼마나 억울해. 아니 벗고 설치는 것보다 더 무섭잖아 그게. 진지하게 와이프한테 얘기 한번 해봤어? 해도 안 믿지. 안 믿지. 지 딸만 이제 그럴 리가 없다 이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자기 딸의 성향을. 딸의 성향을. 근데 인정하기가 싫을 뿐이야. 왜? 내 남자 앞에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 1차적으로 그지? 자기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해. 그거를 어떻게 모션을 취해주고 자기 딸내미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그걸 안 하니까 가시나가 길길이 날뛰는 거 아니야. 미쳐갖고 무슨 뭐 암내 풍긴 뭐 망아지 새끼 마냥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딴 게 없어요. 어? 한 테두리 그렇다고 그래갖고 피해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 한 집 안에서 사는데 그지? 한 집 안에서 사는데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해보고 애를 내보내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나가야지.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있잖아. 폐가 망신해. 이혼하라고 해. 폐가 망신하지. 그러니까 서장부터 이혼을 뭐 하자 말자 이 소리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믿든지 말든지 내가 이제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당분간 밖으로 나가 있을게 라든가 뭔가 모션을 취하셔야지. 이 상태로 앉아있다가 그 여우 같은 년한테 엄한 소리 듣고 그지? 억울한 누명이나 쓰고 막 이러면 어떡할 거야. 진짜 까딱 잘못하면 성추행 보면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일이 있긴 있어 그죠? 어? 그게 저한테 일어났네요 이게. 어머머머 세상에. 아니 밖에 나가서 남친을 사귀지. 어린 년이 그거 왜 그따구야 그거. 꽂힌 거야 이거는. 아빠를 아빠로 보지 않는 거지. 그냥 남자로 보는 거잖아.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진짜 심도 깊게 한번 대화를 시도를 하시고 해결책을 거기서 찾는 게 난 가장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힘내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서 얘기해야 돼.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될 경우? 안 됐고 안 될 경우 와이프, 딸내미 다 됐고 내가 해결해 줄게. 어? 분명히 이게 찔리는 게 많기 때문에 가시나는 천 없어도 안 올라갈 거야. 끌고래도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와이프 있는 데서. 알았어요? 응. 힘내고 용기 내서 살아요. 꼭 오세요. 아닐 경우에.